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문화원 어린이 정보공인센터 황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각은 수정전입니다. 먼저 수정전은 사실 이름만 수정전이고 집현전이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집현전이었는데 이곳에서 세종대왕 때 많이 활성화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 행사들이나 아니면 여기 장영실이 있어서 과학기술도 아주 많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아마 세종의 업적에 큰 기여를 한 곳이 아마 집현전이라 뽑으실 텐데요. 지금은 왜 이름이 수정전으로 바뀌었을까요? 네. 사실 집현전 같은 경우에는요, 단종에서 세조로 바뀌는, 그때 사실 단종을 유배시키고 세조가 왕이 되는데요. 사실 그때 이제 집현전 학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 집현전 학자들의 사욕신들도 있고 계속 반란이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집현전 아예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예 폐지가 돼가지고 한동안은 집현전이 그래서 일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고종쯤? 네, 고종쯤에 그 집현전이 이름이 바뀝니다. 수정전으로. 그래서 이 집현전이 원래는 폐쇄했다가 이제 수정전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수정전으로 된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고종 때 가보기역이 있었죠. 가보기역 때 궁극기무처가 있었는데 그 궁극기무처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복궁에서 황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